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세 발이 발견된 사건은 우리 공항 당국의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실탄이 공항의 수화물 검색대에서 적발되지도 못했고, 또 기내에서 발견된 실탄은 두 발밖에 없었으며, 승객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.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최악의 경우에는 여객기의 공중 납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전 세계에서 테러에서 안전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. 더욱이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다수의 테러를 자행한 바 있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반 시민들도 완전히 방심할 수 없는 처지인데, 어떻게 공항 직원과 승무원이 이렇게 안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어야 합니까?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은 물론이고, 공항 당국과 항공사도 심각한 반성과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.